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가나안다육에 왔습니다. 가나안다육이 국민이만 키우는 그런 매장이잖아요. 오늘도 자 국민이들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렇게 나란히 세팅이 자 예쁘게 되어 있어요. 두수들도 많고요. 또 가격 착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분채 판매하는 아이들하고 또 실물 판매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세트, 분채 세트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자, 오늘도 가나안에서 요 예쁜 세트들 얼른 담아서 자, 올려볼게요. 와, 여기서부터 담아볼게요. 대표님이 만드신, 자, 화분에다 식재해가지고, 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 화분들 찍고, 또 이쪽에 세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채 판매하는 아이들 또 찍고, 그 다음에 실물 판매하는 아이들 또 찍어볼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입니다. 피치스 앤크림, 묵은둥이 자연 군생이에요. 공방분에 식재되어가 있고요. 화분 포함해서 34,000원에 자, 이 아이 올려드립니다. 자, 요렇게 깊이가 있어요.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종이컵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자, 그런 깊이 있는 화분이고요. 자, 그림이 너무 예쁘게 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공기구멍이 상당히 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자, 여기 자연 군생인데 이 아이가 4두, 3두. 자, 아주 환엽으로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요거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뒤쪽에도 이렇게 보면, 자, 대표님이 에덴이라고 이렇게, 자, 요거 사인까지 해서, 자, 만든, 자, 그 화분이에요. 자,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자, 화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거 대표님이, 자, 만든 그런 화분이에요. 상당히 많은 화분들이 있는데요. 자, 다육이 화분 만드는 솜씨도 대단합니다. 자, 요즘은 바쁘셔서 대표님이 자, 화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자, 요거 앞으로 화분까지 만들어서 자, 식재를 해 가지고 또 판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34,000원에 올려 드려요. 공방분입니다. 페리도트 묵은둥이 화분 포함해서 요 아이도 3만원이에요. 공방분에 자, 식재되어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도 대표님이 만든 화분이에요. 자, 요거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요렇게 자, 되고요. 굽다리 4개 달려 있어요. 자, 페리도토 새빨갛고 아주 반질반질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자, 입장이 잘 다져져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생긴 페리도토. 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18cm 이상 하는 페리도토. 자, 올려드릴게요. 자, 러우 철화 군생 묵은둥이 분 포함해서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유아이는 29,000원입니다. 자, 목질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각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어요. 아주 보석이 여기에 달려 있고요. 자, 여기도 굽다리 4개 달려 있죠. 자, 요것도 대표님이 만든 자, 그런 화분이에요. 자, 요거 보석이 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러우가 물들면 또 상당히 예쁘죠. 자, 요것도 사이즈 재고 갈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대표님이 만든 그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29,000원. 자, 분포함가 올려드립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자, 사이즈가 요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요쪽으로 가볼게요. 집시 자연 군생이에요. 집시 자연 군생 묵은둥이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33,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화분이 요렇게 깊이가 있고요. 너무 예쁘죠.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셨어요.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자 그런 깊이 있는 네, 사이즈예요. 자, 요거 깊이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한 깊이가 한 15cm 됩니다. 15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자연 군생 목질화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자, 여기도 요렇게 보면 대표님이 여기 이렇게 사인을 해 가지고 자 만드는 에덴 자 공방분이에요. 자, 이 아이도 33,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거 가격대 꽤 나갑니다. 대표님이 예전에 요거 다 만들어서 팔았던 아이인데, 자, 지금 요거 구매하시려고 해도 가격대 꽤 나가는데, 자, 사장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3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백봉 묵은둥이 자연 군생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자, 이 아이도 3만원입니다. 요거, 목질 아주 튼튼하게 생기죠. 공방분이에요. 자, 요것도, 아이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자, 요렇게 생겼어요. 천사입니다. 천사. 굽다리 4개 달려 있고요. 자, 여기도 대표님이 요렇게 자 사인을 해가지고 자 만든 자 화분이에요. 공방분입니다. 아우 세상에, 저는 화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쁜데 이 화분들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던 그런 아이들인데
자, 지금은 바빠서 자, 만드시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예쁜 화분이 자, 만들어서 자, 판매가 됐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3만 원에 올려드려요. 공방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백봉입니다. 와, 세트 담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미스타 러우 철화 군생 스니 잎인가요? 그렇게 해서 세트, 자, 3종 세트입니다. 1번이에요. 분 포함가는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보시고, 자, 1번 가격 2만원. 자, 요렇게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자, 공방분입니다. 자, 자구들도 많이 이렇게 달고 있고요. 새빨갛게 물드는, 자, 요 아이. 자, 요거 러우철아 있고요. 자, 아미스타 있습니다. 자, 요거, 아우, 너무 예쁜데요? 자, 두수도 요렇게 많아요. 요렇게 해서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요 아이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무조건 데려가셔야 되죠. 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자, 착합니다. 자,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아이스핑키 제스타 세데베리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종입니다. 분 포함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종이컵 비교하면, 자, 사이즈가, 자, 종이컵보다 상당히 큰 그런, 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자, 묵었어요. 묵대들이 요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들, 자, 2만원. 자, 요거 3종, 자, 세트 2만원에, 자, 올려드리고요. 요쪽으로 왔습니다. 3번입니다. 카멜리온 패러독스 철화 캐비어. 요렇게 세트, 분 포함 수제분이에요. 23,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사이즈. 자,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자, 목질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아주 보랏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짤막하게 잘 다져진 아이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카멜리온 패러독스 철화 캐비어. 이렇게 해서 3종 23,000원. 자, 23,000원 3번입니다. 4번입니다. 핑크니모 사하라 알바 뷰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이. 달달 무거워가지고요. 이렇게 여름에도 예쁜 색을 보여주는 아이들인데, 자, 이렇게 3종 해서 25,000원. 자, 공방분입니다.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잘 무거웠어요. 자, 예쁘죠? 이렇게. 자, 알바 뷰티, 사하라, 핑크, 니모.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분포함가 2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게 있는 아이는 5번이에요. 루쭈 엘샤 수연입니다. 루쭈 엘샤 수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공광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사이즈 괜찮습니다. 깊이 있는 아이고요. 자, 자구들 다른 거 좀 보세요. 이 루쭈 자구가 상당히 많죠. 자, 수연이 있고요. 여기도 자, 엘샤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저기까지 가려면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빨리빨리 예, 하고 있어요. 5번입니다. 유아이돌 23,000원에 자, 3종 분 포함입니다. 자, 자구들 상당히 많이 달려있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연이에요. 수연 댄싱보드 빅레드 철화.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여기 수연 자 빅레드 철화 댄싱보드 이렇게 되어있는 자 6번 세트 공방분이에요. 자, 요거 예감 공방분이에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3종 25,000원. 자, 요거 화분값만 해도 꽤 나갑니다. 자, 이런 거 화분. 자, 공방분 이거 하나 이런 거 살려도 다 5,000원 후딱 넘어가죠. 제일 싸게 잡는다고 해도 자, 요거 공방분 이런 거는 다 아무리 싸게 사신다고 해도 5,000원 이상에 갑니다. 그런데 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 자, 예감 공방분이에요. 자, 거기에 자,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자, 이거. 자, 수연이에요. 이렇게 해서 25,000원. 자,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자, 올려주셨어요. 요런 예감 공방분이요. 자, 요런 거 살려면은, 자, 이거 아무리 못 줘도 8,000원 이상을 합니다. 이런 거. 제가 화분을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찍긴 했는데, 자, 요거. 자, 요런 화분들. 자, 아무리 싸게 사신다 그래도 자, 8,00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세트 해서 6번입니다. 2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요거는 7번입니다. 엘샤. 아니 환타 엘샤 루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 포함가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고요. 가격은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환타 엘샤 루쭈. 자, 자구들을 요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자, 요거 요렇게 자구 많은 아이들 살려도 가격대 꽤 나가죠. 자, 이런 것도 다 만원 이상 합니다. 자, 여기 환타 이 자구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엘샤 얼굴 두수 이렇게 많습니다. 자, 새빨개지는 엘샤 공방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3종에서 25,000원. 자, 득템가입니다. 이거 얼른 데려가세요. 7번으로 올려드립니다. 레드 아이스 철화
자, 금입니다. 묵은둥이 분 포함해서 65,000원 예운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입니다. 자, 요렇게, 자, 깊이가 있어요. 자, 높이는 13.5cm 깊은 분에 식재되어 있는, 자, 레운분이에요. 자, 예운분. 레드 아이스 금철화. 와우, 요 철화 엮인 거 좀 보세요. 여기 쌩얼이 들어가 있고요. 완전 새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자, 요 아이가 점점 빨개집니다. 자, 요거 화분 사이즈는 요렇게 하면 한 13cm. 13.5cm 됩니다. 자, 이 아이 65,000원에 올려드려요. 예운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와, 레드타비의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분 포함가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32,000원입니다. 자, 예감 공방분입니다. 자, 사각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아이가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고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린 아이인데, 자, 상당히 예쁩니다. 화분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공방분이고요. 자, 여기 예감이라고 쓰여 있죠. 자, 이 아이 32,000원에 자, 분 포함가입니다. 벤바디스 자연 군생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32,000원. 이 아이도 예운분입니다. 자, 예운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자,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자, 요렇게 되는 사이즈. 자, 요거 자연 군생이에요. 목질아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자구를 자, 빡빡히 달고 있는 아이. 자, 벤바디스 자연 군생. 이 아이 32,000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실물 사이즈가 15cm 이상 합니다. 여기는 미셀로사 자연 군생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사각분이에요. 미셀로사.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자, 두수가 3두, 4두. 자, 요렇게. 여기 지금 얼굴 보이는 아이가 자, 7두입니다. 자, 상당히 풍성하고 예뻐요. 자연 군생입니다. 분 포함가 29,000원이고요. 자, 핑크색 사각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사이즈 재볼게요. 자, 전체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됩니다. 자, 물이 자, 입장 그때 이렇게 많이 들었죠. 미셸로사입니다. 29,000원에 올려드려요. 누비도나 자연 군생이에요. 자,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32,000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두수가요 진짜 많죠. 요거 아 완전히 진하게 자, 아주 밝은 자, 빨간 톤으로 이렇게 자, 물이 드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 공방분이에요. 3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아주 잘 다져졌어요. 요렇게 떼글떼글하고 상당히 단단하게 생긴 자, 누비도나 자연 군생입니다. 자, 전체 사이즈는 20cm 됩니다. 자, 이 아이 32,000원입니다. 신데렐라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화분 포함해서 29,000원. 여기는 애뜰 화분. 애뜰 화분인가요? 맷뜰 화분인가요? 자, 바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맷뜰 화분이에요. 신데렐라 자연 군생입니다. 자, 분 포함과 화분은 이렇게. 자, 깊이 있는 화분이에요. 자,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목대가 있어서 자,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자, 예쁘게 심어져 있네요. 자, 신데렐라. 자, 핑크핑크 물드는 아이예요. 두수가요, 많아요. 자, 여기에 3두 있고, 여기에 3두 있어요. 자, 여기가 3두가 달렸고, 여기가 3두가 달렸어요. 여기 2두 달렸고, 여기 2두 달렸어요. 이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깊은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자, 화분의 깊이 사이즈는 14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맷뜰 화분이라고 합니다. 턱 시판 철화. 자, 이 아이는 화분 포함해서 27,000원이에요. 자, 턱 시판 철화. 여기도 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자, 예감 공방분이라고 합니다. 사각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턱 시판이 얼마나 야무지게 묵었는지 요 입장 작은 거 좀 보세요. 자, 이 아이도 보랏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사이즈 상당히 예쁩니다. 27,000원입니다. 여기는 멕시코 로즈 자연 군생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9,000원. 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사각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 여기 꽃사지가 여기에 많이 이렇게 달려있죠. 자, 요거 자연 군생이에요. 목대가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아주 얼굴이 단단하고, 자, 요 아이 오두로 되어 있는, 자, 멕시코 노즈 자연 군생. 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29,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볼게요. 16cm 됩니다. 고수티 철화에서 풀린 아이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45,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철화에서 풀렸기 때문에 입장이 이렇게 작고 아주 야무지게 자,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이 아이가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 참 예쁘죠. 자, 철화에서 풀린 아이입니다. 자, 생얼로 풀린 아이예요. 분 포함해서 45,000원이고요.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높이는 13.5cm 되고요.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예요. 자, 고수티. 이 아이 실물 사이즈 보고 갈게요. 19cm 이상 하는 고수티. 자, 이 아이 45,000원에 분 포함가입니다.
와, 이쪽으로 왔어요. 환엽 캐비어 자연 군생이에요. 대품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75,000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허, 세상에 이거 자 환엽 캐비어 오렌지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이 아이가 대품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지 자 이렇게 떼글떼글하고요. 자 속에도 상당히 많은 자구를 내어주고요. 이 목질화가 완전 갈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대품이에요. 세상에 자연 군생입니다. 자 얼굴 자 두수 이렇게 짐작으로 하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많은 자 얼굴을 자 만들어준 자 자연 군생 상당히 오래 자 키운 아이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이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이에요. 자 화분의 깊이는 한 17.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자 환엽 캐비어 자 분 포함가 75,000원이고요. 자 이 아이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주 뒤쪽에도 수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 얼굴들이 상당히 많, 속에도 상당히 많은 자 자구를 내어주는 자 요 캐비어 자 환엽 캐비어입니다. 자연 군생입니다. 7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스피카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화분 포함해서 요 아이는 75,000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요 아이도 자연 군생이에요. 자 멀리서 자 보여드리면 수영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목질화 좀 봐주세요. 목질화가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이 아이가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빛감 너무 예쁘죠? 상당히 자 다져줘서 입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자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깊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벌어지는 자 그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자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 이 목질화 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 두수 상당히 많죠? 자 스피카 자연 군생 묵은둥이 분 포함해서 75,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화분의 높이는 14cm 되고요. 자 요거 다육이의 전체 사이즈는 한 23cm 이상 합니다. 자 이 아이 7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둥근잎 빛이 후리대 자 대품이에요. 세상에 둥근잎 빛이 후리대 대품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이 아이가 조금만 물들어주면 가을 돼서 유아이 물들어주면요, 유아이에게 반합니다. 요게 화분이 토어분이에요. 가격이 47,000원인데요. 자, 요거 데려가시는 분 득템하는 겁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대품, 화분 포함해서 토어분이고요. 47,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깊이 있어요. 자, 요거 화분은 이렇게 보면 20cm 됩니다. 20cm 되는 깊은 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와, 얼굴 좀 봐, 자구 좀 봐, 이거. 자 다시 보여드려요. 토어분입니다. 47,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거 다육이 사이즈 전체 사이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30cm가 넘습니다. 이거 자 자구가 어마어마하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페로독스 철화입니다. 묵은둥이 화분 포함이에요. 가격이 19,000원인데요. 자 요거 무조건 데려가세요. 자 요렇게 19,000원짜리 페로독스 철화가 자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자 철화생얼 또 이렇게 철화생얼 잘 엮여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가 분포함가 19,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얼른 데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너무 착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예쁘죠? 자 이 아이 자 패러독스 사이즈도 볼게요. 18cm 됩니다. 가격 19,000원에 자 이 아이 데려가시는 분은 득템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이거 대표님이 자 이거 잘못 써놓으신 거예요. 화분이 원래는 아닌데 자 화분 포함해서 이렇게 그냥 19,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코사진 묵은둥이 20,000원이에요. 수량은 두 개가 있고요. 자 이렇게 3두, 4두 자 이렇게 해서 7두예요. 자 수량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아이 물들면 정말 예쁘죠. 입장 끝이 살짝살짝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이 아이 2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거 사이즈도 재볼까요? 19cm 됩니다. 블루서프라이즈 묵은둥이 45,000원이에요. 자 블루서프라이즈 요렇게 두수 자 4두고요.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사이즈 재볼게요. 얼굴 두수가요 똑같이 생겼어요. 18cm 19cm 되는 아이입니다. 블루서프라이즈 4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마제스티한 묵은둥이 35,000원이고요. 수량은 두개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자, 요렇게 얼굴이 다들 사이즈가 똑같이 생겼죠. 자, 5두씩 5두씩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목질화는 요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자, 35,000원. 자, 요 아이. 아우, 요건 물들면요.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전체 사이즈 볼게요. 자, 24cm 이상 하는 마제스티아 3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스타 철화 군생입니다. 2만원에 올려드려요. 수량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꽃자주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12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자, 이 아이들 가격 착해요. 2만원에 자,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슬로우 자연 군생입니다. 요거, 자, 2만원이에요. 묵은등이에요. 자연 군생. 두수 이렇게 많아요. 자연 군생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4도 있고, 5도 있고, 또 4도 있습니다. 두수 아주 야물어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섭코림보사 자연 군생이에요. 3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수량은 2개 있고요. 자, 섭코림보사가요. 자, 요거 물들면 진짜 예쁩니다. 자구 잘 들어주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자, 15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요렇게 많은 얼굴을 자, 달고 있는 섭코림보사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3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수량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사이즈는 20cm. 자,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퓨어리스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2만원이고요. 수량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15cm. 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자, 이거 사이즈 재야 될 것 같아요. 와, 2만원. 자연 군생이에요. 퓨어리스 2만원이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자, 5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22cm 됩니다. 자, 여기도 20cm 되고, 자, 여기도 20cm가 넘습니다. 퓨어리스 자연 군생 2만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집시 자연 군생입니다. 16,000원이에요. 자, 자연 군생. 목대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핑크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뻐요.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연 군생입니다. 자, 자연 군생. 자, 요쪽으로 왔어요. 퓨어리스 파피스 로즈 철화 군생이에요. 철화 군생 묵은둥이 65,000원. 자, 새빨갛게 물드는 파피스 로즈 철화. 자, 전체 사이즈는 25cm 됩니다. 자, 요거 요 아이가 새빨개지면 얼마나 예쁠까요? 상당히 자,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아이. 자, 요 아이 6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줄리아나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27,000원이에요.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렇게 두수 상당히 많죠. 입장 끝이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요 아이들은 자, 여기 생장점에서 분지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잘 내어주는 아이들이에요. 줄리아나 자연 군생입니다. 27,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 아이도 사이즈 재고 갈게요. 자, 20cm. 어차, 20cm 넘어요. 요 아이도 파랑새 묵은둥이 요 아이 3만원입니다 수량은 2개 있어요. 자, 요거 파랑새가요, 핑크새입니다. 입장 끝에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자, 두수가 이렇게 4두, 2두, 자, 6두입니다. 여기는 5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이 아이도 20cm, 자, 20cm 넘습니다. 간주입니다. 자, 이 아이는 두몸이라고 합니다. 수량은 2개 있고요. 가격은 12,000원. 자, 이 아이는 두몸이래요. 두몸 이렇게 합식한 아이예요. 목질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깊은 분에 심어놓으면 아주 멋스럽게 자 그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 입장 끝이 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목대가 상당히 굵습니다. 아주 오래 묵은 아이예요. 자, 깊은 분에 심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이 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스타치오 자연 군생. 자, 23,000원. 수량은 2개 있고요. 자, 파스타치오. 요 아이가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아이죠.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자, 환엽으로 아주 둥글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오렌지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파스타치오 요 아이 자연 군생이에요. 가격은 요거 23,000원. 전체 사이즈는 다 20cm가 넘습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좋아요. 자, 요 아이 자, 자연 군생이에요. 백화시즈 자연 군생입니다. 4만원이고요. 수량은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연 군생인데 얼굴이 진짜 많죠? 자,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 잘 들고요. 자,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사이즈가, 자, 여기 풀분을 차고 넘칩니다. 자, 이 아이들이 4만원인데, 이 아이들이 자연 군생이에요. 자, 사이즈 재보면은요. 자, 23cm. 자, 여기도 23cm. 다 23cm. 자, 20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백화시즈 자연 군생입니다. 4만원입니다. 양진 대품이에요. 자연 군생이에요. 35,000원이고요. 수량은 5개가 있어요.
자, 요거 자연 군생인데, 자, 요렇게 얼굴이 많아요.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아이예요, 요 아이. 자, 옆으로 봐도 요렇게 두수가 많죠. 세상에, 15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상당히, 자,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다 얼굴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꽃다발 같아요, 꽃다발. 요 아이가 새빨갛게 물들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양진 자연 군생 묵은둥이 3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전체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 자, 20cm. 자, 합니다. 자, 20cm가 다 넘어요. 자, 몰라코라고 합니다. 묵은둥이. 요 아이는 2만원이에요. 수량은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몰라코. 자, 요 아이도 자줏빛으로 물드는 아이죠. 자, 묵은둥이 2만원이고요. 요렇게 깊이, 자,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깊은 분에 심어놓으면 요 아이도 상당히 예쁩니다. 아주 단단하고, 자, 요 아이가 묵었어요. 속에도 자구를 달고 있는 몰라코 묵은둥이에요. 요거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조한다니엘 자연 군생이에요. 28,000원입니다. 수량은 2개 준비되어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이 요 아이는 아주 진한 자주색으로 라인을 그려주는 아이예요. 자, 상당히 단단하고, 자, 예쁩니다. 여기도 수영이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들이 다 자연 군생입니다. 가나안 다육에는 자연 군생, 자, 군생들이 상당히 많은 매장인데요. 자, 오늘도,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 자, 가격 착하게 올려주셨어요. 가격 2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 사이즈는 19cm. 자, 합니다. 여기는 워더머니. 자, 요 아이는 두 몸이 돼요. 자, 12,000원입니다. 자, 워더머니. 요 아이도 갈색으로 물들면, 자, 오렌지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죠. 자, 12,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자, 올려 드립니다. 수연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39,000원. 자, 새빨갛게 물드는 수연. 자, 입장이요. 요렇게 많아요. 자,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입장이 짤막하고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수연 자연 군생. 요 아이가 39,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사이즈 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와, 요 아이도 20cm가 넘어요. 자, 목대, 자, 얼굴 수영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수연이에요. 39,000원입니다. 신데렐라,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연 군생입니다. 39,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목대가 이렇게, 자, 두껍습니다. 자, 깊은, 자,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 목대가 있어서, 자, 요 아이들은, 자, 화분 깊은 데 심어놓으면 상당히 멋집니다. 자, 요 아이들이 지금 물이 빠져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에 요 아이들이 완전 핑크빛으로, 자, 물 금방 들어줄 아이들이에요. 자,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전체 사이즈 보면은, 자, 요렇게 하면은, 자, 24cm, 자, 이상하는 신데렐라. 자, 39,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초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27,000원입니다. 하나초 자연 군생.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목대가 요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쪽으로 삼도 있고, 자, 요쪽으로 자구가 요렇게 많이 달려 있는, 자, 요 아이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 아이도 사이즈 재고 갈게요. 27,000원입니다. 자, 전체 사이즈는 23cm 이상합니다. 핑크 플로라 자연 군생이에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 자, 요 아이도 DC 해주셨어요. 자, 3만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와, 이거 3만원이래요. 자, 요렇게. 15cm 풀분이 작습니다. 요렇게 다 바깥으로 차고 넘치고 있는 아이, 핑크 플로라.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3만원이에요. 요렇게. 자, 지금 여름에도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자, 요거 빨간 거는 빨간 것도 아닙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요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핑크 플로라. 자연 군생이에요. 3만원 할인가 올려드릴게요. 웨딩입니다. 대품이에요. 자연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4만원입니다. 웨딩. 자, 요거. 와, 빛감이 예쁘죠? 자, 여기도 자구를 달고 있고요. 자, 요거 15cm 사각 풀분이에요. 자, 요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는 아이입니다. 상당히 짤막하고 단단하게 생긴, 자, 웨딩 자연 군생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사이즈 볼게요. 요 아이도 20cm 됩니다. 4만원에 올려드리고요. 메이폴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27,000원이에요. 자, 메이폴. 자, 요거 요렇게 라인을, 자, 그리는 아이. 자줏빛으로 라인을 그리는 아이고요. 요 아이가 자연 군생인데, 자, 여기도 4도 있어요. 자, 여기도 2도 있고, 또 여기도 또 1도 있고. 자, 엄마 아빠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자연 군생인데 요 아이가 27,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생장점에, 자, 요거, 자, 입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와, 요렇게 아물어져 가지고 꼭 봉황필처럼 생겼어요. 자, 너무 예쁘게 생겼죠. 두수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 좋은, 자, 자연 군생이 27,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얼른 얼른 데려가셔야 돼요. 자, 사이즈 볼게요. 20cm, 22cm 정도 됩니다. 자, 메이플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다육의 자연 군생들만 이렇게 영상에 모아봤는데요. 자, 사이즈들이 상당히 좋고 가격을 워낙에 저렴하게 이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어느 고객님께서 자, 말을 조금 천천히 해주십사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요 다육이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 물론 계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을 또 하나하나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자, 가나안 다육은 택배 한 개만 주문하셔도 배송해 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카드까지 또 받으니까 자, 구매하기가 상당히 또 편리합니다. 오늘 세트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한 번 더 가격 비교해 보시고 또 캡처하셔서 저 가격들 이렇게 한 번 더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